울사, 신사, 경술, 아들이 경술, 경술, 청말사 경술, 네, 경술, 그리고 경신, 경신, 대리, 푸, 잘. 앞으로 올해는 그 물상 강의도 많이 할 거야. 물상. 그 다음에 조우 강의도 많이 할 거고. 이를테면 이런 거지. 을목이다 이거야, 을목이다. 자월에 태어났죠. 그죠? 특징이. 자월에 태어나면 일단 조우가 필요하잖아, 조우. 자월의 조우가 어떻다고? 병화가 있고, 갑목도 있고, 무토도 있고, 막 이래. 지지로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이게 다 틀려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공부할 일이 이제 생기겠지. 을목이 자월에 병화가 있으면 철새가 돼. 강남으로 가는 거야. 겨울 철새가 병화가 있으면 강남 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가 갑목이 아니고 만약에 병자다. 이러면 을목이 이걸 찾아요. 따뜻한 곳을 찾는다고. 따뜻한 곳을 찾는다는 뜻이 뭐야? 에? 아니, 뭐, 살다가 좀 힘들거나 춥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병화라는 데를. 하다못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든지. 이럽니다. 병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갑목이 있다 이거야. 갑목이 있으면 어떤 거야? 갑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갑은 기둥 같은 거야, 기둥.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받쳐주는 존재도 되죠.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그러면은 뭐,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추운데, 이 옆에한테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기대는 거지.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도, 빼짱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추운데, 아이고, 추워, 못 살겠어. 이런 거보다도 갑이 있으면 어떻게 돼? 견디는 힘이 있겠죠? 그런 것도 돼. 심리로 보면, 심리로 보면 그런 것도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 자월의 무토는, 동굴 같은 거야. 추운 데 가면 동굴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세 능력도 되고, 살면서 겪어요. 너가 추워 봤니? 이런 거야. 너가 배고파 봤니? 이런 거야. 무토는 겪는단 말이야. 내가 자월의 무토잖아. 일간을 떠나서, 자월의 정화인데 무토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 무토는 면역 능력이야. 겨울이 와가지고 그 겨울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추위를 피해 나가는지를 겪는 거야, 겪는 거. 안 겪어본 사람하고 겪어본 사람하고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거지. 외롭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견뎌낸 거야. 거기에 이제 편관까지 있잖아요. 편인 편관이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산 거란 말이야. 열심히 사는데 또 인복도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 있겠어? 얘가 몇째야? 막내. 막내야? 그러니까 잘해주기는 했잖아, 집에서. 근데 자기는 편인 같은 거야. 요게 다 지지로, 이게 조우가, 이게 다, 이게, 이것도 조우, 이것도 조우, 이것도 조우, 이것도 조우, 이것도 조우, 다 조우잖아. 근데 이런 성격은 난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한다. 예? 이런 무토 같은 거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그래도 이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야. 천을 위인도 되고. 근데 이제 편관이 떠버려가지고. 네? 편관은 나한테 이제, 어떻든 일간 옆에 편관은 스트레스다. 다만, 이걸로 다 합사를 해주는 거니까, 편관도 해결한 거야. 평관도 해결한 거고, 요거, 요렇게 보면 이제 또 관으로 픽업을 제하는 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일시에 관으로 픽업을 제하는 거는 그래도 막내로 태어났어도 어른스럽다는 거지. 어른스럽잖아. 책임감도 좀 있고. 그쵸?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모로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예? 내가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주인 거야. 우리가 정제 기질은 어떤 기질이라고 했어요? 예? 예, 정제. 나도 정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재생 살, 나도 이제 살이 있는데, 어떻든 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거지. 정제가 있는데 살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거기에 재극인까지 당하는 거란 말이야. 예? 무슨 얘기냐면, 정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이 많아도, 쓸데없이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해요. 크게 보면 만약에 내가 뭐 10억을 가졌는데 300만 원이 만약에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게 10억이라도.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10억에서 300만 원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300만 원 나가는 게 그 장난 아니야. 그냥 쓸데기 없이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아들내미가 이제 고3 됐는데 인터넷 도박을 했디야. 응? 그러면 이런 성격에, 이거 아버지란 말이야. 응? 편인 편관 상관 합살에다가 재극인에다가 이 자월은, 자월에 이게 무토만 있어도 거기에 을목이 이게 정제란 말이야. 자월에 무토만 있으면은 고생해 본 거란 말이야. 자기 나름 추위를 이겨 봤다는 거야. 추위를 피해 본 그런 자기 실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투루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들이 노름을 했다고 하면 완전히 멘붕이 와버리겠죠.
자기 패턴에서는 정말 내 아들 맞나 이런 이렇지. 그러잖아.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아, 진짜 내 아들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상식으로 그게 어긋난 거잖아. 그냥 일반 사람도 일반 사주를 떠나서 일반 사람도 아들 내미가 인터넷 도박했다고 해봐. 하늘이 무너지겠죠. 근데 여기는 더해. 이 성향을 보면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멘붕이 오겠지. 아들 내미 사주 특징이 뭐예요? 무식상. 그죠? 어,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신유술. 인성방합이네. 그쵸? 인성방합은 일단 썩어도 준칩니다. 예? 연월의 인성방합은 임복이야. 그냥 임복이라고 보시면 돼. 예. 우리 저 선우스님이 인성방합이잖아요. 종교인은 아주 또 잘 될 수도 있고, 무식상이니까 인성 방합자 쓰니까 뭐 중개, 소개, 부동산, 교육 많겠죠? 근데 요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연월에 있는 모습을. 신월에 태어났는데 또 술이 있으니까 이 신유술이잖아. 그죠? 그럼 열매가 하나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주렁주렁열리. 그럼 본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팔겠다는 얘기죠? 열매를 팔겠다는 뜻이야. 유통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뭐야? 돈을 유통하겠다는 뜻이잖아. 어디다가 유통하겠다는 뜻이야? 이 열매를 내놓겠다는 뜻이잖아. 병화한테. 열매 장사 하는데 어디다 내놓는 거야? 어디다? 병화에 내놓는 사람이잖아. 에? 병화에 내놓는다는 건 어디다 내놓는 거야? 인터넷에 내놓는 것도 돼. 여러분. 광고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이거만 바라보면 이거 어떤 거예요? 개수 입장에서 여기 연월이 내가 사는 세상이잖아. 이게 어떤 세상이야, 이게? 신받다 하는 거 아니야? 예? 보물 받다 이런 거 아니야? 딱, 예? 그럼 내가 사는 세상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죠? 딱 눈 감았다가 딱 뜨니까, 아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 예? 과수원을 본 거야. 그럼 어떻게 여겠어요? 그렇지, 내가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갖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손발이 있어, 없어? 예? 근데, 요럽니다. 손발이 있으면, 하나를 갖고 오는 거야. 손발이 없으면, 저걸 다 가지려고 해요. 예? 저걸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걸 싹 한 번에 다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자, 지금 오행으로 해석한 거야. 십성으로는 정인격이잖아. 그죠? 정인격에 정제가 올라간 거야. 예? 그러면 재성이 정인격에 정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인격은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정제가 있으면 제극인 당한 거야. 무슨 얘기냐? 정인격은 선비야. 오케이? 근데 정제가 있으면 선비가 삭가쓰고 시장바닥에 나간 거야. 돈에 대한 유혹을 받은 거지. 정인은 공부해야 되는데 병화가 뜨니까 제극인 당한 거니까. 돈을 이제 공부를 생각 안 하고
돈 벌려고 온다 이런 거지. 자, 그럼 아까 앞에 해석한 거하고 십성에 해석한 거하고 플러스 시켜봐. 플러스 시켜가지고 해석해봐. 공부 오겠어요? 아니면 돈 벌려고 오겠어요? 얘 잘못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을 했다 이거지. 그럴만 하겠죠? 그 얘 잘못은 아니잖아. 그죠? 응. 근데 이제 그걸 꼭, 이러면 사실은 이 정도면 우리가 금수저 있잖아, 금수저. 금수저들. 요런 형국이면 딱 금수저 형국이야. 연월이면 부모, 조상, 뭐 이거잖아요. 얘는 이거 금수저로 원래 태어나야 되는 사주야. 응? 그러면 부모가 금수저 역할을 해줘야 돼. 이해돼요? 아니, 이 정도면, 이게 신유술 금에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진짜 금수저인 거라. 실제 금수저가 아니라도 얘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돈 많은 인간이라든지 이런 인맥들을 많이 알게 된다고. 이런 사주는. 응? 여러분, 방압이 돼 있죠. 방압이 잘 살려면 이거야, 그냥. 한마디로. 방압은 인맥만 잘 가지면 돼요. 방압은. 왜 인맥만 가지면 돼? 인맥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응? 아니, 인성 많은 방압 있는 사람이 인맥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방압이. 방압이 의사다 하면 의사 협회인 거야. 그 방압이 서울대 갔다 하면 서울대 백으로 먹고 사는 거야. 방압 있는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너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봐. 옛날로 치면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방압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방압 그 시스템 내에서 내가 먹고 살아도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뭐예요? 인맥이잖아. 정치인들 방압이다 하면 인맥이 넓은 거요. 그게 뭐 인성방압이든 관성방압이든 그거에 따라 또 해석이 달라지지만 우리 친구는 비겁방압이야. 정치인인데. 비겁방압이니까 어떤 거야? 내 힘이 뭐예요? 선거운동 해주는 친구들이 내 힘인 거야. 그렇게 해석하라고. 관성방압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나가는 인간은 관에 잘 나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요. 거기에 내가 소속된 거야. 그럼 백이, 관성 백이 있는 거죠? 그 인성방압은. 인성 백이 있는 거잖아. 진짜 인성이 인덕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삼합은 완전 오리지널 인덕이야. 우리 선원 스님 같은 경우는. 종교인 같은 인성방압이면 끝내주겠죠? 교육자 같은 경우 인성방압이면 끝내주겠죠? 맞잖아. 인성방압. 이 인성방압이라는 거는 영업도 돼. 이게 나 사주는 사람들이야. 나 거 사주는 사람들이야. 그냥 인성방압이 좀 공부 안 하고 뭐 하면 영업한다니까? 보험 막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잘 돼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릴 때 인성방압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내잖아, 벌써 인성방압으로.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 세트 사랑을 받잖아. 막내 좀 그렇지 않나? 방압 있는 사람들은 인맥이 중요한 거고 삼합 있는 사람들은 재능이 중요한 거야. 실력이 중요한 거라고, 삼합은. 에? 그러니까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방압은 백이요, 백. 백이니까 인맥 잘 해놔야 되겠죠? 또 요 글자도 있는 거야, 이게. 미, 신. 이거 어떤 거야? 1등 하려고 하는 거잖아.
얘기했죠? 미는 아마 9단이고, 시는 프로 1단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래 놓을 때, 오, 미, 신이죠. 이게 최고를 원하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최고의 문명.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자, 무식상인 거야. 팔짱 끼고 어떻게 인성격이니까, 응? 인성방아비 생각 많잖아. 천간에 다 병화잖아. 어떻게 누워서 빌딩 서너 채를 지었다, 부셨다, 헌다. 해석이 안 돼? 나는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겠어? 거시기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면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얘기야. 근데 정제 정인이 제극인 되면 어릴 때 뻘짓거리를 합니다. 반드시 해. 나도 정제 정인이잖아.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걸. 응? 아니, 대학교 다닐 때, 포카하고, 막, 응? 당구책 내기하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한다니까. 정인, 정제는. 항마야, 항마. 제극인 돼가지고. 공부도 하지만,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여긴 더 좋아하겠죠. 그럼 적성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물며 어리잖아요. 아직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 그쪽으로 꽂히면 굉장히 그 실력을 발휘하겠지. 근데 어리니까 돈은 있어야 되겠고, 그치?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식상이 생재허잖아. 평관 부딪히면서 또 좌월에 그 극복하는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 거지. 성향으로 봤을 때, 십성 성향으로 보고 좌우로도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야. 그냥 그 앉아서 막 이렇게 저 손한 데서 코 푸는 거 싫어하는 거지. 그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 이상은 높고 잔머리는 겁나게 뛰어나고 무식상이니까 무식상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성방아비의 무식상이야. 그러면 나는 개미인데 얘는 빼짱이 같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참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아직 얘는 18밖에 안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18이 재벌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방법이 뭐냐고. 18이 재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결과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추론하는 건또안 되는 거야. 얘가 그걸 했으니까, 아,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지. 사주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꼴을 여기서 봤다. 정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도는 거야, 완전히. 내가, 에? 돈이 있어도 내 자식이고 엄원 3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탁 거품 무는 거야. 나도 그래요. 쓸 때는 겁나게 쓰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도는 거야. 그게 정제의 특징이에요. 아무 그거 없이 돈이 나가본다, 이런 거지.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술 먹을 때 몇 백만 원 쓰는 거하고 저기 저 어디 가가지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뭐 샀는데 주인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5천 원 깎아 먹은 거야. 그럼 광고 난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정죄예요.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 개가 겹쳤겠죠. 아버지가. 아니 우리 이 선생님 어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우리 동생 큰일 났다는 거야. 남동생인 거다. 네? 동생이 큰일 났대. 자식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요. 빨리 봐줘야 된다. 오늘 마침 야 딱 취소가 걸린 거야. 오늘 11시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이 그만큼 거지 온 거야. 머리도 잔머리를 엄청. 잔머리 이거 완전 귀재지 귀재. 우리 막내 우리 동생이 남. 그렇지. 항상 그렇지. 내가 얘한테 항상 빼짝이 같다 이런 거지. 얘기하고요. 그것도 돈도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놀란 거예요 우리 남동생이. 그래갖고 아까 갈 때 야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이 새끼한테 또 당했잖아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300 얼마 그거라고 그렇게요. 그 가지고 논다니까 어떨 때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애가 그렇게 머리를 쓰나봐요 아들이. 그런 머리를 충분히 쓰니까. 근데 그것도 재주라는 얘기야. 나중에 얘는 얘 적성이 뭘 것 같아? 상품 파는 거 아니야? 그럼 금융 쪽이라든지 부동산 쪽이라든지. 크게 오겠죠? 그릇이 있잖아. 그릇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릇이 있는 거고, 이게 능력이 있는 거니까. 얘가 놀지 않아, 절대. 근데 꿈은 굉장히 커버리는 거지. 이게. 요 미신이 있으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했잖아. 과학적 욕, 가장 그 발달된 문명이잖아, 문명. 미신의 글자가. 최고의 문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최고가 되길 원한다고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근데 웃긴 게 이게 이 궁합을 한번 보라는 얘기야. 이 사주의 가장 자월에 없는 게 병화하고 자 우리 양권의 글자를 봐봐요. 을목, 병화, 무토, 그죠? 경금, 계수죠. 이거 양권 글자잖아. 공부했잖아, 우리.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거 있고, 요거 있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게 없잖아. 그죠? 요것도 없고, 그죠? 그 봐봐 여기 다 있잖아. 병화 있지, 그 다음에 계수 있지, 그 다음에 경금 지지로 이렇게 금덩어리 있지, 다 있죠. 그러면 반드시 자식 도움을 받아요 나중에. 아니 여기가 이제 기능성이 좋은데 아주 그릇이 큰 편은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봐봐 4, 5가 있어. 미가 빠졌죠? 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자수가 있는데 불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원이 약하잖아. 이봐. 신. 이렇게 있잖아. 기가 막힌 거야. 오, 술. 이렇게 합도되고. 신자진. 이렇게도 되고. 사, 오, 미. 이렇게도 되고. 천간의 글자도 이렇게.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궁합이야. 여기는 봐봐. 여기는 결정적인 게 을목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열매가 되려면 을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어떤 을목이야? 갑목 있는 을목이야. 무토도 있고. 내가 지금 무술대운인가 올 거예요. 좋아요. 관이 떴잖아. 재생관 하는 거요.
이게 지금 월지끼리 이렇게 합을 하잖아. 그러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같이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어. 월지끼리는 항상. 남녀 공이. 그러니까 요즘.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그 골프 그 뭐 그 거시기 사업을 한다며. 사장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게 식상적 기술, 그 다음에 요건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사주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거는 나의 매장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갑이 이렇게 있으면, 을은 가지야. 여기서 뻗어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이게 좋으니까, 인맥들도 되고, 복이 많은 거야, 은근히. 근데 이제 십성적인 성향으로는 상관생재, 상관합살, 이렇게 가잖아. 내가 항상 얘기해줘. 식상생재하면서, 식상이 관살을 보면 팔방미인이라고 했잖아. 바쁜 거 엄청나게 바쁜 거지. 거기에다가, 거시기니까 엄청 바쁜 거지. 얘는 팔짱 끼고 아까 빌딩 선어체를 지었다 부셨다 해야 되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을목 입장에서 이거는 뭐냐면, 팔로도 되는 거예요. 병화는 인터넷도 되는 거고, 광고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확 띄워주겠죠. 띄워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죠, 얘가. 얘가 인성이 있으니까.